나 오늘 분명히 잤는데 왜 피곤한지 모르겠어.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요즘에 뭐 편집하고 뭐 촬영하고 뭐 그리고 업로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닌데 갑자기 막 피곤해져요. 뭔가가 좀 몸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살이 좀 많이 빠져서 그런가?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8월 14일 월요일. 오늘 하루도 가시죠. 요즘 외국인들이 많다. 우티를 타야 되나? 우티만 탈까요? 그거 하시죠. 갑니다. 코일 대기를 시작. 콜 키자마자 뭐 콜을 안 주는 거 보니까 일단 아직 레벨은 충분히 올라간 것 같지는 않고 우선적으로 좀 버틴겨야 될듯 싶어요. 아직까지는 고생을 해야 될 듯. 자, 저 콜 받았고요. 강남 노현동 가는 거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연현동이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콜을 바로 주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눌러버렸네. 상암동. 오이. 어, 이제 돌아왔나? 이제 바로 들어오네. 웬일이야? 컨디션 회복했나요? 레벨을 올렸나요? 그런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상암동이요? 출발할게요. 오, 아현동. 안녕하세요. 아현동이요? 관악구 신사동. 누구지? 뭐 전화를 안 받는 이유가 뭐야? 취소라도 하든지. 응? 마팔만 집인데 또 여긴데 이 집이구나. 방금 우르르 나왔었는데 그냥 갔나? 승객에게 연결중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택시기사입니다. 네. 아, 저 미치는 차 너무 좋습니다. 네? 아, 저 죄송한데 그냥 이거 취소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취소는 할줄 아나? 그냥 말로만 취소하고 안 할 것 같은데? 아, 취소할게요 얘기했으니까 취소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여보세요?
택시인데요. 아, 예, 죄송합니다. 취소할게요. 어플에서 취소를 해주셔야 돼요. 뭐야,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뭐하지? 아, 자기 한 명만 하고, 뭐, 끊으면 어떡해. 아, 취소를 해줘야죠. 여보세요? 아니, 말로만 취소하고 그게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그런 것 같지? 계속 취소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네. 네, 취소 왜 안 하세요? 아, 어디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취소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 뭐야? 아, 본인 말만 없구나. 죄송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취소를 해야지. 죄송하면은 빨리빨리 취소를 해줘야지. 택시를 잡아두고. 카카오티 남영동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역 맞으시죠? 예, 남영동. 네, 서울역 맞. 서부역이요? 네.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손님이 밀려 있는 거 아니네? 꼬리 바로 안 올리네. 야, 이거 다 급방하겠는데? 야, 도망가야겠네. 카카오티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여봐, 여봐. 바로 콜 들어오잖아, 씨. 길방을 빠졌네, 씨. 아니, 좀 기다릴 줄 알았는데, 무섭게 또 택시들 타더라고. 도망가야지. 이분은 뭐, 진짜 끝났고, 10시 반. 10시 반에 6개. 5번 되었고. 계속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촌역 핫플레이스 와주십시오. 신촌역이야? 어, BJ예요? 아, BJ 아니고 유튜버예요. 유튜버 하세요? 어, 유튜버. 저가 또 그냥 이제 저희가 또 입담이 지리게 좋거든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 안녕. 친구들이 아니라 다 형님들이라. 아, 형님들. 안녕하세요. 채팅은 어디 나와 있나요? 아, 이거 실시간 방송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아, 녹화로 이제 하시고 이제 올리고. 그럼 구독자 몇 명 정도 보시는 거예요? 구독자 아직은 적어요. 괜찮아요. 한참 벌었어요. 아, 근데 재밌겠다. 이거 또 이 택시기사님과 대화하는 게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요? 네. 혹시 그 이름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혹시나 올라오면. 아, 이름 YCC요. YCC? 어, 왜 YCC인가요? 유튜브 컨텐츠 크리에이터예요. 오, 세련된. 그걸 딱 보면 몰라? YCC. 구독자 900만 명인데? 진짜? 택시기사님. 신촌 혹시 핫플레이스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몰라요. 아, 진짜 네이버 가야 돼요. 막 사람들 많이 다 가는 데 없어요? 택시 타면은? 신촌. 대중 없이 내리던데요? 어디 쪽이야? 그냥 대중 없이 내려요, 그냥. 아무데나 특별히 다 좋아요. 정해진 데는 없는 거죠. 이번 출구 쪽에 뭐가 많더라고요. 택시기사님은 그럼 어떤 주제의 토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요. 제가 뭐 주제를 정하는 게 아니고. 네. 손님 위주로 하니까. 아, 그쵸. 근데 손님들도 이제 토크를 많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 그쵸. 제가 막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 막 꺼달라는 손님이 있죠? 아니, 보통은 노크를 안 해요. 아, 보통 이제 출발하고 바로 끄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손님들 제가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놔두고. 아, 너무 좋죠. 저희도 동호회를 하나 해볼까 생각 중인데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하나? 고양이 동호회. 고양이? 고양이. 바로 내일 신청할게요. 아, 이거 재치가 있으시네. 근데 동호회 어디서 어떻게 가입해야 돼요? 네이버 밴드 이런 데 가야 돼요? 네, 네이버 밴드나 소모임 아니면은 네이버 카페. 아, 진짜요? 보행자 사고 다발. 왜냐면 아, 네. 고양이가 네. 엄청 성비율이 되게 편파적이에요. 아, 그쵸. 네. 뭐, 일단 스포츠는 저 같은 이제 스노보드는 이제 남자가 좀 더 많거든요. 아, 확실히 많죠. 네, 근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 미칠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요. 이게 진짜 혹시 어떤 여성분에게 제가 딱 인기가 많을까요? 제가 귀염상이시라 생긴 외모가. 네. 대부분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호감형으로? 아, 그쵸. 택시기사님 피하면 세 발에 피죠. 저는 한물 간 지 오래되고요. 그 중년 그 멋짐이라는 게 있죠. 그니까요. 중년 간지라고 하죠. 근데 그, 다 취하시는 건가요? 아, 네, 맞아요. 고양이 한 마리 키우세요, 일단. 고양이 너무해요. 저희가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고양이 약간 챙겨줄 시간이 없어가지고. 고양이는 오히려 강아지보다는 낫긴 해. 안 죽이기만 하면 돼요. 안 굶겨 죽이면 되니까. 고양이는 진짜. 오히려 산책을. 고양이 진짜 키울래? 산책을 시키면 스트레스 받아. 고양이 키울까 진짜로? 고양이 한 마리 키우면서 그 동호회 모임에 번개 참석을 하세요. 예. 고양이 데리고. 대냥이. 정말 마음에 드는 친구로 골라가면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오, 고양이. 근데 그런 정보는 어디서 입수하셨어요? 아, 저 그 옛날부터 그 온라인 활동 많이 했거든요. 네. 카페 같은 것도 많이 활동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동호회 이런 쪽에 들어가야 좀 이성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그걸 몰라요. 아, 진짜 이게 얼굴과 말은 되는데. 네, 근데 개보다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압도적으로 비율 달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양이를 이제 고양이 동호회 한번 가입해보고 이제 나중에 듣고 올라오면은 댓글 남겨드릴게요, 사장님. 알겠습니다. 예. 오오 여기요? 예. 우와. 여기 딱 내려주시면 로데오다. 네. 네, 나 눌게 카드. 네, 유튜브 형님들 빠빠이. 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요. 네. 예약 예약이에요. 예약이세요? 네. 좋아 여기는 사람 많아 항상. 안녕하세요. 여의동이야?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용할 텐데, 여기. 일단, 우티 출동. 우티 버킷골 전문. 이거 뭐야, 도레울 마을이야? 부산요. 아, 서울응원에서. 바로 서울응원 가는구나. 서울응원에서. 부산네. 서울응원에서 부산역. 이 재빠르네. 그럼 그게 제일 낫겠다. 오케이. 야, 카카오 프로를 주네? 그것도 논현동 프로를? 대박인데? 야, 벚기도 강남으로 때려주네. 대박. 씨. 안녕하세요. 논현동이야? 네. 안녕하세요. 카드로 결제하실 경우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추가로 입력되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요금 절차는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역수증 출력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 그렇군.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종로 송인동 맞으시죠? 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물 들어오는 날이구나 오늘. 어? 노조가 얘기했는데? 출발할게요. 안녕하세요. 오우. 야, 성남. 수락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자동이요. 네. 안녕하세요.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일단 정자역으로 해서 올라가는 걸로. 야탑에서 세곡동. 그거 출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 송내동.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무슨 메시지 또 무섭게 해. 오른쪽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와주세요. 오른쪽 지하주차장. 아, 여기 왼쪽 오른쪽. 내려와서 어디로 가? 예, 택시인데요. 네, 지금 오른쪽 지하주차장 내려와서 직진해요. 바로 우측으로 꺾어져요. 아, 직진. 안녕하세요. 성내동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내동에서 암사동. 네, 안녕하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암사동 마무리 8,800원. 야, 구로동 좋은데? 야, 카카오가 정신 차렸구나. 야, 어, 갑자기 왜 이래? 어? 안녕하세요. 구로야? 네. 네, 출발했습니다. 어, 5분만 눈 감고 있어야겠다. 어우. 그만 주기. 아, 핑크 잡았어요. 대림역에서 구로동.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출발할게요. 네. 콜이 안 울리네. 아, 여기서 또 원효로 가는 콜 잡았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내리실 때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결제되었습니다. 다시 또 오토골드에 카카오티. 아, 얘 왜 이래. 카카오티. 이래.
취소했어? 끝났다. 현금으로 받으신 경우 현당동 시끄러. 현당동 안 가. 삼성동. 어, 이거 괜찮다. 안녕하세요.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세금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세요. 내리실 때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귀 지금 9시간 13분 해주세요. 현금으로 받으신 경우 현금으로 결제되었습니다.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하차하세요. 삼성동이고요. 356,000원. 이사하기로 많이 탔네. 21번. 아, 그래도 오늘은 21번이네. 9시간 14분 근무했습니다. 이제 뭐 주유소 가서 기름 넣고 아니 충전하고 집에 그만 딱 10시간 근무한 거네요. 복귀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삼성동이고요. 지금 마지막에 그 카카오를 홈엄춤하고 지금 우티코를 두 개를 탔는데 이태원에서 강남 오고 강남에서 신사 다시 가서 픽업해서 삼성동 오고 삼성동으로 온 이유가 집이랑 가깝잖아. 금방 가잖아요 여기서. 어차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복귀 쪽으로 방향 보고 콜 두 개 잡아가지고 점프해서 왔습니다. 카카오는 복귀 콜을 안 주고 또 어만대로 자꾸 콜을 주니까 막판에는 어떻게 잡기 힘들어요. 그냥 공차로 와야 돼.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 우티로 마지막에 복귀 콜 잡는 거.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갑니다. 복귀. 바이바이. 어떤 회사 택시 하나 가요. 저거 모니터 접고 다니네.